안녕하세요. 드로인 샤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너무 감사했고 올 한해도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드는 드로인 샤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입에 그림에 음영을 넣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음영을 왜 넣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에 음영을 넣는 것은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빛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명암을 어떠한 그 밀도감 있는 선을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림이 좀 더 힘있어 보이고 그림의 결집력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영을 넣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게 세련되게 넣고 싶은데 잘 안 된다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막 펜으로 새카맣게 칠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막 선을 마구마구 드로잉 선을 막 남발해 가지고 대충 그냥 표현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런 방법 말고 스트로크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결집력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색을 올려서 스트로크의 효과로 음영을 표현하는,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촉이 이렇게 필압을 뺄 때는 얇게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약간 두꺼워지기도 하고, 네. 네. 자, 드디어 나왔네요. 1번. 밀도감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해서 새카맣게 구멍난 것 같이 그 거의 블랙의 색으로 색을 칠해버리기도 하는데, 내가 의도를 해서 어둡게 블랙으로 뭔가 구도를 잡고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음영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카맣게 거기에 메꿔버리는, 네,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해를 조금 덜 받을 뿐이지 거기가 완전히 암흑처럼 터널 안처럼 어두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림자 안에 어둡지만 투명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터널같이 새카맣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네, 그냥 해를 좀 덜 받는 느낌. 그래서 그림자를 넣을 때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별도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떤가 싶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이제 드로잉을 할 때 라인펜도 있고, 뭐 오늘 제가 이따가 마카펜도 좀 활용을 해보겠지만,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펜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만년필이 주는 매력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픈, 네, 이제 저 안에 저기 간판의 느낌도 뭔가 어두운 색이지만, 저는 여기 역시 짧은 스트로크를 반복해서 살짝 편안하게 색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제리 롤펜이라는 화이트 겔 펜인데요, 그걸 가지고 글씨를 한번 또 연출을 해볼게요. 요거는 코픽 쿨 그레이톤의 마카예요. 스케치용 마카인데 요걸로 저 어두운 곳을 조금 더 안정되게 눌러놓고, 요런 펜으로 요렇게, 네, 글씨를 추가로, 흰 부분을 애써 남기기 어려운 곳은 요런 표현을 또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요거는 뭐 인터넷도 있고, 예, 문구점에 가도 또 팔기도 하고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에 조금 약한데
새로운 그 펜도 한 번씩 구경도 하시고, 또 도전도 해보시고, 왜 우리, 쇼핑센터, 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물건 구경하듯이, 문구점도 한 번씩 구경도 가시고, 그래서, 호기심 있는 펜들을 사서 또한번 써보기도 하시고요. 드로잉 재료가 또 여러 가지 나온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흥미로운 작업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느낌, 이미지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스케치를 해보고요. 자, 요거 스케치하면서, 여러분, 제가 새해니까 그 저의 넌센스 퀴즈가 지금 호불호가 많으시더라고요. 제발 그것만 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 그럼 또 너무 안 내면 또 제가, 많이 섭섭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개만 소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나만 지르고 가실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돌격대는 무엇일까요? 돌격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기둥을 이렇게 이제 만년필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명암도 좀 주고 조금 있다가 저 안에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스케치가 조금 더 돋보이는, 완성도 있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그림자로 인해서 밝은 톤, 어두운 톤이 조화롭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2번. 규칙적인 선을 반복해서 교차하고 음영을 넣어 보세요. 네. 이렇게 규칙적인 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네, 교차해서 그러니까 선을 조금 밀도감 있게 쓰는데 조금 깔끔하게 통일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곳은 한번 더, 예, 음영을 넣어주고요. 자, 이제 아까 낸 퀴즈의 답을 말씀드릴게요. 돌격대란 무엇인가? 네, 답은 돌덩이를 격파시킨 대, 돌덩이, 격파시킨 대, 대가리입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명함을 넣고 있는데요. 적절히 차별화를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있게 조금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해서 너무 터널 입구,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이 새카맣게 어둡게 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늘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명도 차이를 조금 더 낸다.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조금 더 진한 곳, 또 조금 더 연한 곳, 이렇게 펜선이 한번더 가는 곳, 덜 가는 곳, 또 여기 같이 벽면을 연하게 표현하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한 톤, 약한 톤, 밝은 톤, 어두운 톤의 차별화를 조금씩 주시면 그림의 어떤 응집력, 결집력이 생기면서 좀 완성도도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스트로크를 한번 반복하는 곳, 두번 반복하는 곳. 또 사선으로 한번더 추가로 표현해 주는 곳 이렇게 세개 정도로만 구분해서 명암을 넣으셔도 그림은 훨씬 완성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자, 약간 비스듬한 올라간 길.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뭔가 선을 하나 더 긋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약간 라인 드로잉 정도? 예.
라인 드로잉 정도에서 스톱해 보는 것도 또 그런 그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네. 가끔은 네. 주인공 빼고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본다. 연하게 예. 이렇게 해서 담벼락 느낌도 조금 명암을 주고요. 자,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공짜!